네, 2대 리더 후보가 두명 있는데요. 후보는 저희 멤버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고, 후보에 오른 두 분은 바로 두나와 야미입니다. 이렇게 2대 리더 후보에 오르셨는데, 네. 뭐 짧게 소감이라도. 우선 사실 저는 이렇게 후보에 올랐다는 걸 듣고 우선 굉장히 놀랐어요. 항상 멤버들이 장난기 많은 멤버라고 얘기했음에도 이렇게 저를 후보로 뽑아준 것 자체가 약간 나를 이만큼 믿어줬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했습니다. 만약? 아니야, 이거 너무 지금. 그렇게 된것 같으니까 공개는 하지 않겠고요. 그냥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햄버거와 피자를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전체에게 햄버거와 프링클 세 마리를 쏘겠습니다. 엄마 있잖아.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저는 그냥 처음 후보가 됐다고 했을 때 뭔가 와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와우 하셨군요. 조금 더 풀어서 좀 너무 당황스럽고요. 걱정됐지만 그래도 멤버들이 이렇게 열심히 뽑아줬으니까 리더가 되든 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개표를 해볼 텐데요. 이 투표는요, 저희 모든 전 직원분들과 저희 멤버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제 2대 리더 선정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짠, 이렇게 투표용지가 있어요, 여러분. 해보시죠. 잘할 거라고 믿고요. 중립적이고 차분하게 잘할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저번 주에 투표했던 이렇게 투표지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요. 한번 제가 사연이랑 같이 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짜잔. 약간 이게 우와, 진짜 리더가 되는 거에 떨리는 것도 있지만, 맞아. 아니 근데 모르겠어. 이게 리더가 되는 거에 대해서 떨리는 건지, 내가 안 뽑힐까 봐 떨리는 건지, 내가 될까 봐 떨리는 건지, 아니 약간 이 나는 약간 이 투표 방식에 너무 떨려. 저희 직원분들께서도 다 함께 참. 맞아. 지어가지고 지금 약간 너무 맞아. 그만큼 중대한 사안인 그니까요. 거예요. 너무 자, 떨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차표는 강두나. 팀에 대한 성공을 고민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만큼 리더를 맡으면 팀에 대한 관리 역시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함. 예아미입니다. 강두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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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예암입니다. 세상 막내 금쪽이 같지만 보기보다 똑부러지고 강한 친구. 칭찬 맞음 아무튼 맞음. 수아만큼 첫사랑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구예함. 오! 강두나. 구예함. 와, 한표 지금 차이야. 한표 차이예요. 대박이다. 한표 차이입니다. 구예함. 와! 다 잡았어! 완전 빅뱅의 승부인데? 야, 나 근데 진짜 이거 말하니까 부럽다. 완전 빅뱅의 승부. 강두나. 근데 잠시만, 얘 심장 진짜 세게 뛰어. 야, 얘 원래 잘안 떠는데, 오늘. 우와! 이상하게 원래 뛰어. 구예함. 차이가 없겠다. 내 이유가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인터뷰 때도 조리 있게 대답하는 모습이 멤버들을 잘 리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구예함. 잠깐만, 얼마나 남았어? 강두나. 이거 이유 읽어볼게요. 모든 멤버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잘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리더라는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가 두나 개인에게도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될것 같다. 뭐지? 직원분이. 직원분이가 아주 섬세하게 잘 적어주셨군요. 구예함. 피질 못하는 손이 달달. 강두나. 와우. 강두나. 강두나. 재밌는 거 얘기해주세요. 아, 안 재밌나? 아, 죄송해요. 강두나. 강두나. 구예함. 구예함. 와. 구예함. 구예함. 구예함.
예함. 어? 세 개 남았습니다. 와 진짜. 자, 이거 뭐예요? 강두나. 와. 선정 이후 차분한 리더십이 기대됩니다. 구예함. 스케줄 시 든든하게 중심을 잘 잡아주었던 적이 많았고 일과 멤버들에 대한 생각이 깊다고 느꼈다. 장난과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어주는 것을 잘하며 진지할 때는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임할 줄 아는 멤버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표 남은 거예요? 아, 한 표 남았습니다. 자, 선정 이유 먼저 말해줄게. 담담하게 멤버들을 잘 이끌 것 같다. 네, 저희 첫사랑의 2대 리더는 두나가 되었습니다. 와! 부담감을 갖지 않고 옆에서 우리 멤버들 다 도와줄 거잖아, 두나를.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대 리더님! 네. 혹시 우리한테 뭐 바라는 신기해. 점이나 바라는 점이요? 그런 게 있는지. 네. 연습 시간 전에 수화 시간을 결국 보는 거 같아요! 바라는 점은 없고요. 그냥 제 적응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그 시간을 저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우리 보면서 말 안 쳤어요? 후보 됐을 때부터 생각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수아랑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수아도 너무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줘가지고 저도 이렇게 저는 그냥 이 적응기? 계속 수아야 수아야 했던 게 사실 다 적응이 됐잖아요. 그게 풀어지는 게 제일. 그리고 전 정말 이대는 조금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적응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대 리더가 돼서 조금 걱정입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저의 약간 꾸며진 모습을 보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저의 진짜 내 진짜 모습이 정말 그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내 어떻게 했길래 그런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리더를 한다는 내 자신이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멤버들이 우리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그 걱정하는 마음을 이제 좀 이렇게 풀었고 나만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멤버들한테 1년 동안 보여주고 다음 3대 리더를 이제 반겨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를 믿고 이렇게 뽑아줬다는 게 너무너무 멤버들한테 고맙고 수아의 감사함을 느끼면서 2대 리더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